연말을 할 때요. 이 팔하고 몸이 상체 머리가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하면은 이 스트로크를 빨리 해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스트로크를 빨리 해야지 연마가 빨리 되니까 머리는 고정하고 팔만 움직이는 게그 연마를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머리는 고정하고 팔만 움직여요. 이게 한 가지 있고, 그 다음에 많이 갈아내야 되겠다, 빨리 갈아내야 되겠다 하면은 이 날무라고 숫돌하고의 마찰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날끝을 세게 눌러줍니다. 이 손가락으로 날무를 세게 눌러서 숫돌하고 날무이 그 마찰이 더 많이 되겠고, 그러니까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세게 눌러가지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연마가 훨씬 더 빨리 돼요. 그래서 연마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고정하고 스트로크를 빨리 한다. 그 다음에 날무를 세게 묶는다. 이게 연마를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.